안녕하세요, 구민 여러분. 강서 365의 강서 구민영상기자단 김분녀입니다. 쏟아지는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 저지대가 침수되고 주요 도로가 통제되는 등 많이 불편한 한 주였는데요. 비에 지친 구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응원합니다. 이번 주는 업사이클링 서울 새활용 플라자 견학, 청소년 놀이문화 리더 교육, 미술관 속 작은 도서관 개관, 이렇게 세 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버리는 것들의 가치를 찾는 업사이클 마을 공동체 이끌에서는 구민과 함께 업사이클링 체험을 위한 서울 새활용 플라자 견학 및 체험 행사를 진행합니다. 서울 새활용 플라자는 업사이클에 대한 모든 것을 보고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새활용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이번 견학에 참여하면 새활용을 재미있게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달 17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탐방 날짜는 8월 22일입니다. 2020년 강서 마을학교 연합단체인 구름다리에서는 보드게임을 통해 사고력과 리더십을 키우는 과정에 참여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달 15일까지 모집하며 강서구립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교육을 수료한 학생은 2020년 놀이마당에서 놀이문화 리더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겸재정선 미술관에서는 미술관 속 작은 도서관을 이달 18일부터 운영합니다. 미술관을 찾는 모든 관람객들에게 독서가 가능하도록 열린 도서 공간을 제공합니다. 단 외부 반출과 대여는 하지 않습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미술관이 휴관일 경우 운영하지 않습니다. 겸재정선의 위대한 예술적 작품 진경산수화도 감상하시고 책 한 권으로 여유도 즐겨보시죠. 이번 주 강서 365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전국이 코로나19와 홍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때인데요.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